네, 콜드볼님이란 분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만 명이 보는데 좋아요가 천이 뭐냐? 나머지 9천 명은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의 민낯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 사랑인 거다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좋아요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장우석입니다. 밤입니다. 네, 금요일 고정이십니까? 제가요? 네. 아니에요. 아, 고정 아니십니까? 네. 두 형님들이 뭐 금요일이니까 일이 있으시겠죠. 고정을 하셔야 될것 같은. 저희 애기가 저는 있는데. 하기 전에 참그 구독자 90만 축하드립니다. 아유, 그게 뭐 축하받을 일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더 무거운 책임감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더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런 거 축하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남들이 못하는 거한번 더, 남들이 못 모시는 게 있어서 한번더 모셔야 되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저희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숙명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우석 본부장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늘 이제 마음 다잡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맵부터 한번 쑥 뽑아볼까요? 그 맵을 보면 일단은 딱 눈에 띄는 게요. 네. 애플이 1.2%, 제가 늘 얘기했지만 빅5 중에서 애플이 조금 모멘텀이 좀 있어 보이고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일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의외의 모습인데요. 네. 기술주가 약간 올라오는 모습에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에너지가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원래 기술주하고 에너지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어제 하루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어제 사실은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는 없지만 테슬라의 상승 반전이 상당히 좀 시장에 도움을 줬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JP모건 체이스가 저주에 목표주가 하향을 했지만 거의 뭐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는 주가잖아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또 와. JP모건 체이스가 정말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네. 오히려 공매도를 치는 게 맞는데 공매도는 치지 않으면서 주가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제는 어떻게 보면 황당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더 일단. 아니, 이렇게 하면 JP 모건 체이스는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창피한 거죠. 근데 창피하지만 네. 잠깐 창피하고 말리니까 그냥 잠깐 창피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까지 네. 의견을 바꿨기 때문에 JP 모건 체이스도 내년 정도가 되면 바꾸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업종을 좀 보겠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이 지금 눈에 그 띄는 게 IT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금융이 올라오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가 올라오는 바람에 사실은 전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새 업종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뜻밖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백신이 될까 말까. 그다음에 백신이 안 되면 다시 기술주로 가야 되는데 기술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백신이 되고 네.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상극에 있는 업종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거나 많이 올라간 것은 에너지가 2.92%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최근 한달 동안에 거의 뭐 30~40%의 어떤 업종의 흐름을 좀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이제 아유, 설문조사가 너무 나왔는데요. 따뜻하네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 경기가 좋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런 표인데,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지출을 늘릴 것이냐, 네. 줄일 것이냐 물어봤는데 맨 위에 있는 게 그런 그림인데요. 지출을 줄이겠다가 39%. 그러니까 줄인다는 거죠. 홀리데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아, 돈을 연휴 써야 되는 기간에? 기간에, 네. 돈을 써야 되는 기간에 돈을 줄이겠다가 39%로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돈을 일단은 더 증가하겠다는 건11%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돈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돈을 적게 쓰겠다라는 층이 많아지면서 네. 소비가 얼어붙는 거 아니냐라는 거 플러스해서 어제 나왔지만 고용 지표가 또안 좋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용 나왔죠. 지표 플러스 소비가 줄게 되면은 미국의 GDP가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아이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의문점을 두고 있는 그런 네. 좀 서베이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좀 크게 좀 보도가 됐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소비를 줄여야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아시겠지만 뭐 지금 저축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축을 좀 해야겠죠. 이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질 수 아, need 있으니까. to say.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17%. 예. 그다음에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19%는 일단은 돈 안 쓰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수입이 줄고 있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서가 29%로 요게 예. 요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경기의 확장은 결국 수많은 근로자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근로자의 수입이 줄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할 생각이 들고 네.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저축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뭐라 할까요? 그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이 돈이 다시 기업 돌아가야 되는데 주머니에만 머무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여행주 소비주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여기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네. 설문조사 중에서 여행도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여행도 안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잘 모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보통 파티라든지 보통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디너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줄이고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로자의 수입이 줄어서 또 근로자가 잘 가는 소상공인 쪽에 또 수입이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연쇄적 도미노 현상처럼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경기에 대한 회복이 진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점을 남는 국민들의 서비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홀리데이에 돈을 예, 안 쓴다는 예, 얘기는 예. 여행주 많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논리적 구조가 굉장히 탄탄했나요? 예, 탄탄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제가 내용을 안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여행을 딱 물어보셨는지 진짜 보신 것처럼 예,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는 거는 역시 백신인데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백신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까지 열렸는데 아직까지 화이자 바이온테크에 대해서 FDA에서 이제 긴급 승인한 건 아니지만 자문위원회에서 FDA 쪽에 빨리 해주라는 어떤 그런 권고사항을 좀 보냈거든요. 이 법적인 어떤 효력은 없지만 네. 일단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FDA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빠르면 내일 승인한다고 하고요. 승인하면 바로 접종을 진행하는데 똑같이 17일 날 모더나에 대한 백신 자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빠르면 모더나까지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이 승인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장이 올라가겠지만 네. 일단은 백신 자문위원회하고 FDA가 완전 다른 회사,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FDA는 지금 수많은 화이자에 맞고 나서의 두 번째 접종 후에 어떤 통증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접종에는 괜찮았지만 두 번 접종하고 나서는 심한 독감의 증상 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요 내용이 아마 빠르면 오늘 나올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정말 핫한 뉴스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가 플러스. 이제 핫했는데 디즈니가 시간에서 지금 8%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예, 디즈니 플러스 가격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 인상이 좋은 거예요? 주식에? 주가에? 예, 이게 그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달러에서 1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1,000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내겠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내죠, 기꺼이. 일단 이거는 그 끊는 게 아니고 네. 기꺼이 내기 때문에 호재가 됩니다.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충분히 이제 가입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올려야지. 이렇게 되면 가입을 하려다가 말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좀 날카롭죠? 예,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아,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021년 3월부터 예. 6.99에 7.99를 올린다. 1달러를 올린다고 했고요. 연간 가격도 69.99에서 79.99로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에 9가 인기인 것 같아요. 뭐 하면 9로 끝나는 거 마치 쇼핑처럼. 근데 이제 보시면 네.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훌루 똑같은 스트리밍 업체인데요. 훌루 있죠. 예, 훌루에 광고가 포함된 거. 그다음에 네. ESPN 플러스 패키지 가격도 1달러가 인상이 돼서 12.99에서 13.99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 훌루 광고가 없는 거는 네. 가격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달러가 올라가는 바람에 모든 패키지 단위 상품도 올라가는 모습 딱 1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1달러 올라가면 네. 그만큼 매출이 증가하는 것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끊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3개월 만에 8,68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가격 올려버리면 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톰 행크스가 지금 피노키오에 나오잖아요. 실사에. 내년도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년도에 디즈니가 엄청난 양의 영화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디즈니 플러스에 실을지 영화관에 먼저 내릴지는 아직까지 결정 안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 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끊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 이걸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1,000원을 올리면서 네. 지금 뭐 마블 스타워즈 같은 걸 계속 내보내겠다는 얘기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4,000원 때문에 끊어야 되나? 아, 이걸 토메크스를 못 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끊지 않는 그런 약간의 이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나온 거죠. 토맨크스가 그만큼 파워가 있군요, 티키 파워가. 어, 토맨크스가 피노키오를 하는데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연기를 할지 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별로 안 보겠지만. 거의 이제 내년쯤 나온 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8,680만 명을 기록했다는 거 나오자마자 시간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왜 그러냐면 최초 5년 동안에 6천만 명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네? 고작 1년 만에 8,60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5년치를 1년 만에 달성한 거다 보니까 네. 아, 진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핫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디즈니 플러스 홀로 ESPN 플러스 패키지 구독자가 1억 3,7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아, 그렇습니까? 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4년 뒤에는 3억 5천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3억 5천만 명이면 현재 넷플릭스의 두 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좋아하는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 미디어 쪽에 돈 많이 쓰네요. 많이 씁니다. 넷플릭스도 봐야 돼.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 그다음에 뭐 HBO도 보는 분들. HBO도 참 봐야 되고. 보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컴캐스트의 피코크라는 걸 보는 분도 계시는데 에이. 일단은 네 개를 다 보진 않고요. 한 두 개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플러스 에이. 디즈니 플러스 아니 그 같이 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훌루랑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ESPN 네. 같이 본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굉장히 아동틱 하잖아요. 에이. 근데 훌루는 약간 성인틱 하는 그런 약간의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네네. 그다음에 ESPN은 스포츠다 보니까 세 가지 패키지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아빠들은 그러니까, 또 이거 ESPN 네. 꼭 봐야 되고. 그렇죠. 일단 디즈니의 주가가 네. 진짜 팬데믹 이후에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에어비앤비가 어제 또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아, 터뜨렸어요? 예, 어제 대박 터뜨렸죠. 주가가 뭐 68달러 제시했는데 네. 어제 100달러 넘었죠. 한 번에 1000억을 넘어가는 예, 1000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모인 예, 진짜 대박을 터뜨렸는데 여러분들 할 때 하더라도 실적을 알고 하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뒤져도 에어비앤비 매출 단기 순위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에어비앤비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요. 네. 2016년에 16억 달러, 17년에 25억 달러, 18년에 36억 달러, 작년에 48억 달러인데 올해 3분기까지 25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4분기까지 간다 그래도 네. 내년도 안 됩니다. 2018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2년 전 수준입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팬데믹이 많이 네, 훼손을 네.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핫하지 않다. 네. 실적만 보면 약간의 2년 전 회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당기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2018년 적자가 완전히 줄었어요. 1,700만 달러까지. 근데 다시 19년부터 6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올해 3분기까지 거의 7억 달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적자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 적자가 이렇게 커요? 예,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지금 뭐 130, 140 이게 다 적자라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적자가 큰데 네.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이 회사는? 투자금으로? 그래서 주식을 상장시킨 거 아닙니까? 와. 돈을 또 지금 이제 급하게 약 한 3조 원 정도를 네. 30억 달러 또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에 하루한 건 좋은데 네. 이런 실적을 보시면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 뭐랄까 지금 당장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좀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IPO ETF를 좀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에어비앤비에는 뭐 회사 안에 누가 이렇게 돈 빼먹는 귀신이 있지 않고서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까? 마케팅비로 계속 직원을 네. 직원을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아시겠지만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매출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렇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다시 그 에어비앤비의 주력 매출이 지금은 먼 시골 외딴 이런 집들이 많이 나간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실적에 도움이 돼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 거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게 아니고요. 네. IPO 시장이 왜 흥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다시 얘기하지만 IPO ETF를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네. 올해 보면 로켓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IPO ETF는 신규 상장 종목을 90일 이내에 매수해서 네. 2년에 매도하는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ETF인데 왜 IPO가 올해 핫할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아시겠지만 서학개미운동 지금 미국의 계좌를 가장 많이 만든 나이층이 30대입니다. 30대. 네. 30대 분들은
좋게 얘기하면 과감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 뭐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그레시브하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머신 듯이. 예, 약간 무모하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탁탁 매수하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저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에 많이 베팅하고 있는 그런 습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뭐 도어대시 같은 것들은 아시겠지만 딜리버리 하는 회사인데 네네. 팬데믹 이후에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내지는 줌, 네. 팔라튼 같은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수혜주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을 마침 IPO할 때 코로나 피해주가 아니라 수혜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IPO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흥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봐요. 네. 이 IPO ETF를 이제 지금 괜찮으니까 이제 말씀을 주시겠지만 네. 최근 한 1년 바짝 좋았는데 1년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러니까 남은 한 6년, 7년은 그냥 거의 제자리 아니었습니까? 다른 그렇죠. 주식들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렇죠. IPO ETF는 이거 완전 그냥 죽을 썼네요. 죽을 썼죠. 이 정도면. 왜냐면 작년에 우버 리프트 상장할 때 네. 완전 심심했잖아요. 재미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 ETF는 평소에도 투자할 만한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진짜 이런 상황이나 돼야 투자할 만한 그런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아주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올해, 예, 올해 좋다는 거죠? 예, 올해 좋다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그 IPO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팔런티어라 했지만 네. 그런 약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팬데믹과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 로켓처럼 올라간 요기가 로켓은 좀 왜 그러신 거예요? 이따가. 예? 로켓은 왜 그러신 거예요? 그려져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 정도까지 센스는 없고요. 제가. 아, 컴퓨터 네. 이런 작업까지 네. 못하시네요. 그렇죠. 못하면 되는 거네. 이런 거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PO ETF를 네. 내년까지는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아까 네.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다운그레이드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10월 12일 날 뉴스트리트에서 매수 중립을 얘기했고요. 어제 또 JP모건이 매도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프리에서 보유견을 제시하면서 매수에서 전부 다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또 그러다 그 와중에 또 12월 8일 날 50억 유상증자 발표 후에 다 매도했어요. 벌써 50억 달러를. 네. 48시간 내에 다 매도 완료했습니다. 와. 뭐 온데간데 없죠. 지금 50억 달러 내놔봤자 그럼 순식간에 팔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매도견이 많아지고 있고 네.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고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보시면 이게 410달러가 이게 평균 목표 주가인데요. 네. 이게 과거에는 200달러대였거든요. 은근슬쩍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목표 주가가.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모건스탠이라든지 골드만삭스처럼 아 이제 내가 틀렸다. 인정한다. 예, 인정하는 거. 테슬라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더 많은 게 솔직히 여기 여기서 이제 보고되지 않지만 더 많은 IB가 매수권을 재추천하는 게 많다는 거죠. 주장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 슬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에 한두 건 나와서 매도권 해봤자 지금 그만큼 더 많은 매수권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길 수가 없다. 불과 3일 전에도 마치 보셨지만 네. 그 루프 벤처스의 그 짐 먼스터 같은 분들은 3년 내 2,500달러를 제시한 분도 있거든요. 테슬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테슬라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요 정도 나와서는 지금 의견에 연행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JP모건의 이런 매도견들은 이거 하나 안 하는 거죠. 네. 의미도 없는 것이고 될 수도 없는 가격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다음 우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네. 테슬라의 어떤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는 14일 내려오지 않고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한 건데 오늘도 아마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주식 이제 워낙 오래 보셨잖아요. 우리 예. 부장님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잘 모르니까 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예를 들면 이런 테슬라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뭐 논란도 많고 이건 사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좀 있다가 크게 올라갔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과연 과거에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랑 반드시 테슬라가 동일한 그림을 갈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탐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올랐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올랐던 뭐 전에 사례들도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오른 친구들, 물론 이제 아주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오르는 경우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회사들 가운데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또 근데 우리가, 예. 그 솔직히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아, 그래요? 예, 처음입니다. 왜냐면 아, 그래요. 예, 제가 왜 3년 전까지 테슬라를 디스했냐면 예. 이 주가에는 반드시 이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팬심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회사는 예. 테슬라가 처음입니다. 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플러스 엔비디아까지 몇만 퍼센트까지 올라왔지만 네. 대부분 거기에 무슨 뭐 리사수, AMD CEO가 리사수라든지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 기껏해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 이 정도만 알죠. 근데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하는 이렇게 유명했던 케이스가 없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정도 있었을까요, 혹시 과거에? 잡스는 아시겠지만 그렇죠. 잡스 같은 게 유명한 네네네. 분이지만 네네. 사실은 그분이 뭐 뭔가 그 물론 획기적인 분이긴 하지만 네. 애플 같은 경우에 그분도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 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적정 주가로는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네.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을 더 꼼꼼히 챙겨서 올라오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측이 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솔직한 네. 얘기로 지금 짐 차노스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공매도 치는 분인데.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몇 조 원의 손을 보고 있잖아요. 그분도 판단을 못 하시는 거죠. 공매도 치고 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커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상당한 좀 난해한 기업이고요. 사실은 이제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네.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이렇게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는 좀 좋아하고 있지만 네. 어쨌거나 이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테슬라의 팬심이라든지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8조 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분들이 수익권에 있으니까 뭐 좋은 일이죠. 뭐 수익률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룰루레몬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북미에서 온라인 판매로 순이익이 19%가 증가하는 모습, 증기감이 증가죠. 룰루레몬이 그 레깅스? 레깅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뭐 코로나인데 네. 뭐 그냥 입구 회사도 갔고 그다음에 파티도 가고 뭐 운동도 가고 저기 요가도 하다가 밥도 먹고 그 입고 자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회사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레깅스가 뭐 딱히 나갈 때는 뭐 검은 레깅스고 뭐 들어올 때는 힌딩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입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편하게. 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코로나가 오면서 수혜를 입은 의류 업체 하나입니다. 홈트레이닝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걸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산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산행을. 아, 이거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좀 그랬는데 하여간 물어보세요. 진짜 그런 분도 계시죠. 왜 이렇게 당황하시죠? 아, 왜냐면 제가 네. 좀 아, 뒤에 따라가셨군요. 좀 심한 것 같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럴 때는 개인. 옆으로 좀 빨리 가셔서 앞질러 빨리. 가시는 게 예의입니다. 제가 산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네. 하여간 제가 보기에 이제 계속 뒤에 따라가셨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꺼는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네. 단점이 뭐냐면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닝 가이던스를 철회했어요. 다음 분기 전망치를 철회했어요. 네. 어떨지 모르겠다 했기 때문에 약간 주가는 빠집니다. 지금 이제 88센트에서 1.16달러가 나왔기도 잘 나왔고요. 뭐 매출 잘 나왔고 다 잘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어닝 가이던 철회가 치명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라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여성 의류가 22%가 증가했고 남성 의류가 14%가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남성 옷들은 보통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위에 옷, 여성분들은 레깅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룰루레몬이 보니까 그 할인은 안 해요. 잘 되게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특히 캐나다 가게 되면 네. 대다수가 다 있다 보니까 거의 국민 옷이 됐습니다. 아, 레깅스가?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저 뭐랄까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나이키도 있고 많은데 네. 이걸 입어보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르대요. 아 네, 입어본 분들만 아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섬유라든지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가복에 샤넬이라고 돌릴 정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만한 값을 하는 옷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특히 아, 그래요? 중국 분들이 많이 입어요. 중국 분들은 아, 바지는 레깅스에 위에는 캐나다 구스로 아주 교복처럼 입고 다니시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 또 2분기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요. 오라클. 네, 오라클. 주당 매출인 클라우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한 가지 문제점은 틱톡의 지분 12.5%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아, 틱톡. 네, 여기가 인수하기로 결정 났잖아요. 근데 네네. 아직까지
그걸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지 뭐 하여간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네. 아직까지 인수를 완료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게 하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EPS는 1달러인데 1.0 나왔고요. 매출도 잘 나왔는데 약간의 요 히토 인수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네. 예, 좀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 오라클은 틱톡 인수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마케팅 쪽에 쓰려고 그러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뭐 동영상 광고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나요? 오라클 모르겠습니다. 뭐 오라클 같은 경우 뭐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예. 여기는 사실은 총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B2C보다는 B2B 하는 회사 아닙니까 오라클? 오히려 월마트가 인수했다고 그러면 그 영상을 그렇죠. 뭐. 그렇죠. 홍보할 수 예. 있는데 저도 오라클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이 오라클이 한 거는 네. 이거 간단하거든요. 트럼프랑 워낙 친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트럼프가 되게 친했죠. 아 오라클 저 대표가 CEO가. CEO가? 그래서 뭐 아. 아니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가 통하는 분이다 보니까 했다는 뒷담화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또 4분기 호시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다음 분기에 강한 어닝 가이던스까지 발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분기 배당도 11%를 인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좋은 시적 발표했고요. 뭐 이 정도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와서 네. 올해 실적이 나온 다음에 차익률 나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5G에 뭐 워낙 유명한 수혜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오늘 이제 퀄컴이 주가가 좀 빠지는 많이 빠져요. 애플이요? 아니 퀄컴이요. 퀄컴이 시간에 6%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퀄컴? 예. 네. 애플이 원래 퀄컴에 셀룰러 모뎀을 사용했거든요. 네. 모뎀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화를 쓸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제 이 퀄컴의 모뎀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셀룰러 모뎀을 사용한다는 걸 발표한 다음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퀄컴이 팽당한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퀄컴이 6%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지금 아이폰 12까지는 퀄컴께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쓴다는 건데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의 주력 매출이 하나가 네. 떨어져 나가는 거라서 큰 거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퀄컴은 상당히 좀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어쨌거나 오늘 하루에는 6% 이상 주가가 좀 빠질 걸로 좀 보입니다. 어쨌거나 아. 그래서 퀄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의 좀 예상치 못했던 네. 악재가 나온 거 같고요. 애플은 이제 완전히 자체로 그렇죠. 완전 자체적으로 보네. 모든 가려고 하고 있죠. 핵심 칩 일단은 그 뭡니까? 제일 중요한 메인 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걔는 이미 저 애플 맞아요. 자체로 가는 예,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모뎀도 이쪽으로 가고. 예. 그럼 뭐 남은 핵심이 뭐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 나온 그 에어팟 맥스 있잖아요. 네. 쓰는 거. 에어팟 맥스. 네, 에어팟 맥스. 그것도 540몇 달러에 지금 뭐 팔리고 있는데. 에어팟 맥스는 뭐예요? 이거 헤드폰이요. 이어폰. 헤드폰. 헤드폰? 예. 아, 이어폰 예. 말고. 예. 큰 거. 기말 같은 거. 아, 그게 또 예, 요번에 또 많이 핫해서 많이 팔리고 있죠. 아, 그것도 이제 많이 팔려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예. 애플이 조금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면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모든 공정도 자기 제품도 자기들 부속도 부품도 자기가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또 고객들한테 생태계를 만들어서 꾸준히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네. 애플이 뭔가 자기만의 좀 성을 쌓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대단합니다. 네. 이거는 퀄컴의 모습이었고요. 네. 이걸 아까 보이는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그 중요한 것은 오늘은 FDA 자문위원회 화이자 바이오테크에 대한 긴급 승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 내용을 봤고요. 네. 짤막한 기업 뉴스도 좀 보겠습니다. 기업 뉴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네. 오늘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 디즈니 소식이 제일 핫하죠. 맨 앞에 네. 있죠. 디즈니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거는요. 디즈니 플러스만 따로 뛰면 2024년에 2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2억 6천이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은 디즈니 플러스 훌로 ESP 플러스 합치면 네. 3억 5천. 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만 하면 4년 뒤에 2억 6천. 그렇게 된다고 와.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 2개월 동안에, 네. 2개월 동안에 1,3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엄청난 겁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네. 아마 아이가 있는 집이면 맞아요. 넷플릭스보다는 차라리 아니, 당연하죠. 디즈니 플러스로 갈 것 같긴 맞죠. 해요. 예. 예. 지금 이제 성인용이고 넷플릭스 여기는 이제 완전 아동이 좋아하는 거라서 예. 지금 의외에 이렇게 생각 못했거든요. 유치하다 뭐 이랬는데 오히려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예, 구독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그렇죠. 모두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퀄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애플과 약간의 결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니오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예, 중국의 테슬라죠. 니오. 예, 니오 그다음에 샤오펑 니오토까지 요즘에 예. 계속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 중이에요. 이것도 지금 ADR 미국의 상장된 주식을 6,900만 주 팔아갖고 네. 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니오가 예, 그래서 뭐 물론 다 좋은데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통 중국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주식을 많이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게 좀 많아갖고 아, 중국에 예, 중국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제 3대 회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니오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니오, 니오토, 샤오펑까지 그럼 주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죠. 그래서 주가 좀 빠지고 있죠. 테슬라도 물론 했지만 그래서 요즘에 최근 전기차들이 조금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그렇게 추세가 좀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룰렘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코스트코가 24센트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2.29달러가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고요. 코스트코도 온라인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모양이네요. 온라인 매출 비중이 네. 예, 작년 대비해서 86%가 증가한 예, 엄청나게 증가했죠. 저력이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온라인 매출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기존 회원들의 재갱신률이 91%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또 매출이 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비도 받고 그분들 와서 또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코스트코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요. 네. 한국에 있는 코스트코 회원들은 정말 주식을 좀 사라고 좀 다시 한번 좀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비를 뭐 3만 원인가 얼마 받잖아요. 예, 그게 3만 5천 원. 예. 이 곳에 들어가려고 3만 원을 낸다는 그 느낌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3만 원을 일단 내고 나면 3만 원이 아까워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그럴 원. 그럴 수도 있죠. 예. 3만을 이미 3만을 냈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이걸 여기서 좀 뽑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자꾸 가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네. 그 철저하게 이 쇼핑 세계를 모르시는 남자분들이 얘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코스트코의 영업 마진은 네. 보통 15%입니다. 왜냐면 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네. 익스프레스, 네. 홈플러스 같은 거 아니면 기타 미국에 있는 월마트 같은 것들은 네. 영업 마진이 보통 28-29%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반 소매점에 반밖에 안 남깁니다. 코스트코는 당연히 담해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얼마 때문에 아까워서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주부분들이 뭔가 물건을 많이 사서 오면 네. 아 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제 여기서 저는 장 본부장님과 생각을 네. 달리합니다. 지금 제 얘기는 정확히 뭐냐면 네. 3만 원을 받아서 코스트코가 무슨 이익을 보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3만 원을 받는 이유는 3만 원을 내면 사람들이 그 3만 원 아까워서라도 계속 거기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동기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3만 원 받는 게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렇죠. 코스트코의 무서운 전략. 그거는 뭐 그 네. 3만 원 받아서 그 회사가 뭘 이익 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근데 추정은. 국내에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게 네. 그 뭐 무슨 마켓이었죠? 응? 빅마켓. 예. 근데 거기는 똑같이 회비 받지만 거기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예, 네, 거기는 왜 안 될까요? 거기는 예. 네.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 그 빅마켓이 빅마켓이 영등포에 하나 있고요. 몇 개 없었어요. 저기 코스트코도 몇 개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하여간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물론 충분히 이겨 그 일리는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네. 한 번은 가겠죠. 3만 원 아까 한 번은 가겠지만 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만약에 물건이 비싸다든지 네. 물건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아. 3만 원 뭐 이런 거 의미 없이. 근데 기본적으로 예, 물건 기본적으로 약간 네. 물건이 싸다는 게 어떤 만족감을 드린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예, 일단은 아시겠지만 그 큰 카트에 치이고 주차에 치이고 들어가면서 검사하는 거에 치이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있지만 네. 그 다 뚫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만 코스트코에 뭔가 모르는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것은 네. 그로서리 식료품이 많이 팔렸다 하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오라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브로드컴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 저는 거기서 과자 하나 샀다가 2년 먹었어요. 그렇습니까? 2만원 박스에 들어있어요. 네 맞아요. 오래 먹어야 됩니다. 아 커클랜드. 에어비앤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무려 두 배가 올라가는 주가의 모습. 114%가 올라가서 어제 올라가서 정말 또 한 번의 흥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예, 화이자가 어쨌거나 이제 뭐 중간에 쭉 보시면
화이자가 이 와중에 또 배당을요. 1센트를 네. 올려갖고 네. 39센트씩 배당을 또 지급한다 하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장이 약 1분 앞으로. 네, 1분 남았습니까? 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보고 그다음에 지수를 좀 볼 건데 오늘 아까 약간 좀 밀릴 거예요. 오늘 왜 밀리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추가 부양책으로 지금 거의 한 달째 울거먹고 있잖아요. 네. 되진 않지만 추가 부양책에 지금 다시 한번 미치 맥코렐이 계속 거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솔직히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고점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신에 대한 어떤 약간의 예전에 기대에서 기대 플러스 우려까지 섞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바람에 네. 시장이 좀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이거 시작해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걸로 하나를 좀 보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즈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 호재가 있는 기업 디즈니하고요. 디즈니 거의 9%. 와, 이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상한가 느낌이거든요. 이 정도면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니오 보겠습니다. 니오가 요즘에 리오토하고 샤워펌까지 다 주식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테슬라 볼 건데요. 네. 테슬라도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2%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장이 시작했네요. 네. 지수로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옆에 왜 앉으시는 거예요? 아, 요거 하고 제가 넘겨드리고 제 얘기는 안 들으시면서 요거까지만 보고 요거까지만 하고요. 네. 아, 제 요거까지만 제 역할이니까 그다음 넘겨드리겠습니다. S&P 500이 네. 0.42% 마이너스고요. 네. 다우가 0.2% 마이너스. 네. 나스닥이 0.43% 마이너스. 3대 지수가 약보합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오늘도 조금이지만 오일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뭐 금요일이고 특별히 호재가 없다 보니까 네. 약보합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네.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정말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님 없는 글로벌 라이브는 상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두 번 빠졌죠. 이틀은 빠졌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때. 아, 근데 그때도 네, 또 잘 되긴 했죠 그때도. 네,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 다 뭐 정 프로님이 잘 이끌어 주셔갖고 다 잘 되는 거죠 뭐. I can't imagine without you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나요 이게 문법상? 문법이 중요하진 않죠. 네, 문법이 뭐 뭐가 네, 중요해요? 서로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 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제 뜻은 맞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잖아요. 네, 다 전달됐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제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